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재밌을 지금 마법을 믿는다는 역사 잼잼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념한국사 8강 들어갈 거고요. 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구해드릴게요. 제가 2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고요. 제가 다른 일정들 때문에 요즘에 영상들 조금 적게 올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째, 우리 신라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둘째, 우리 신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확실히 잡고 갈 거고요. 셋째, 우리 신라의 전성기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신라의 정책입니다. 첫 번째 신라의 정책입니다. 자, 신라의 정책은 두 명 왕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지징왕 알아두시면 되고요. 둘째, 버풍왕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두 명 왕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사실 신라의 정책이 딱히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요. 여기까지만 알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지징왕은 먼저, 버풍왕이 두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징왕이 한 일들도 확인해 볼게요. 지징왕은요, 일단 우경을 도입했어요. 자, 근데 우리 우경 하면요, 이 우자가 무슨 우자일 것 같아요? 그쵸, 뭐 소우자일 것 같고, 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소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순장인데요. 순장을 폐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장은요, 순장 폐지라고 써있죠. 이 순장 폐지의 뜻은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장은요, 이제 한 가족이 죽었어요. 한 가족 중에 아버님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묻혀있는 거예요. 생매장으로. 정말로 끔찍한 사건들이죠. 이런 사건들이 신라 지징왕 전 때는 있었는데 이 지징왕 때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산국 정벌입니다. 우리 우산국 하면요, 지금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 울릉도 떠오르시면 되고요. 자, 이 울릉도에서 이사부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이사부가 울릉도를 들어가서 이 우산국을 정벌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버풍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버풍왕도 되게 간단해요. 버풍왕 두 가지 아시면 되고요. 첫째는 율령입니다. 우리 율령은 뭐냐 하면요, 이 율령은요, 법이에요. 저번 시간에 고구려 시대 때도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법이에요. 법인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근데 이 불교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라에서는 바로 이차돈의 순교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해요. 자, 이차돈의 순교는요, 이 이차돈 그냥 신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은 불교 공인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신라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라의 위기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신라의 위기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신라의 위기는 일단 뇌물왕, 즉 마립간인데요. 어? 여러분, 마립간이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 더 해왔습니다. 제 추가! 추가는요, 앞으로 제가 추가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가끔씩. 바로 신라의 특징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로 요거입니다. 자, 요게 뭔죠? 요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왕? 무슨 말이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사금은요, 이제 처음으로 왕 호칭이에요. 요게 왕이 써있잖아요. 어? 여기 왕이 있어요.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 관련된 호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왕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1편이었고요. 이따가 바로 신라 2편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따가 뵐게요.